안녕하세요. 게임 찍 전문 겜노인입니다. 아, 이 화면 뜬 것만 봐도 난감하죠. 네. 여러분, 이게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처음에 무브 그 동작 인식하는 걸로 즐겨봤던 게임인데요. 걸건 시리즈 리턴즈입니다. 걸건 리턴즈. 어떤 게임인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주인공들을 저에게 반하게 만드는 어떤 내용의 건슈팅 게임입니다. 이게 옵션에 이런 게 있네요. 화보, 꽃도 달수 있고 날개도 달수 있습니다. 뭐 꽃이라도 달까요? 광년인데 꽃 달면 쟁. 자, 여기는 이제 말안 듣는 천사들이죠. 수영복. 자, 대단한 설정입니다. 일반 여자, 꼬마 악마요. 오, 귀엽다. 서스펜더 교관이랍니다. 온 교관. 토끼. 비키니? 앞치마? 차이나, 간호사. 뭐, 굉장한 분들의 어떤 취향을 고려한 아주. 자, 꼬마 악마 좋네요. 액세서리도 있나? 아, 이런 것도. 오, 러브레터. 특제 오므라이스. 이게 금괴 대박이다. 차트. 고기만두. 생크림 케이크. 트로피컬 드링크. 토끼를. 중요 기밀 서류. 아, 이거 좋네요. 아, 이게 체육복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은. 아, 이렇게 설정을. 아, 진짜. 이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 참. 특제 오므라이스를. 참,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판다? 휘핑크림? 아, 팔에 이게 귀엽네요. 러브레터? 금괴는 받고 싶잖아. 트로피컬 드링크로 갈게요. 요렇게 세팅을 하고 총소로 가봅시다. 걸건이에요. 초보 사냥꾼 할게요. 저는 프로가 아닙니다. 이 시작은 뭐 얘가 주인공한테 사랑하게 만드는 힘을 넣는데 이게 너무 과한 페로몬이 가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갖고 고치려고 하는 단계 일이 빵 터지죠. 저게 이제 보테스기 텐조. 이성과 사귄 경험이 없는. 하, 뭐, 모쏠입니다. 모쏠. 자, 이제 조금만 유명해지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텐조사마, 빠샤.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발을 맞아가지고 이 친구가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여자들이 이 친구를 짝사랑하게 돼요. 미친 설정이죠. 그 옛날에 나왔던 게임이라 그 이벤트 씬들은 대부분 30프레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PC까지 나왔는데도 이걸 60으로 못 맞췄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왜? 그 아이를 쏴주래. 파방을 빨리 하라잖아. 파방부터 하자. 오, 야, 마우스로 해야 되나? 마우스로 해야겠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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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입니다. 그럼 애가 쭉 뻗어요. 마우스로 해야겠어, 이건. 확실히. 또 온다고. 팡, 팡, 팡.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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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어휴. 왜 이렇게, 왜 그러는데, 니들. 응시입니다. 응시.
내 몸이 훈장 만화 같은. 그리고 지금 페르몬을 쏘는 거죠. 페르몬이 너무 넘쳐서 애들이 뻗는 겁니다. 파타코. 야, 이게 30프레임, 60프레임으로 올려놨는데도 옵션에서 60프레임이 안 나와요. 그렇지, 엄청 좋은 거. 충격적이네. 하루네, 하루. 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 여자친구. 자, 이런 설정입니다. 이런 설정. 평생 솔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페로몬 샷. 무제한으로 쓸수 있지. 자, 고백을. 알았어. 알았어. 열심히 공략할 테니 제발 좀. 공부? 안 좋아해. 대충 그래. 너 씨. 집에서 공부? 안 해. 어우, 운동 빠르지. 뻥입니다. 이, 지금 그 정도 뛰면은 올림픽 진출이에요. 올림픽 진출 이 사람아. 자, 패션이 이따이니까 모쏠이죠. 그죠? 야, 이런 팩폭을 때리는 재주가 있네. 뭐라는 거, 3일에 한 번이라 매일 까먹는다고? 매일 갈아입는다고, 이 사람아. 자, 에로? 아니, 그걸 어떻게? 10권. 제법 변태스럽대. 미치겠다. 이렇게 해서 능력치가 결정이 됩니다. 누구를 공략할지. 자, 히로인. 운동소녀죠? 오. 저는 얘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히부키 아키라예요. 자, 텐저님을 위해서 이봐 돌팔이 천사. 승천시키래. 표현이 참. 가자. 요런 게임 이제 시작이에요. 스타트입니다. 어디로 오고 있냐?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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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버철카 같아요, 그죠? 버철카 좋아했었습니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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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이름이 다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 깜짝이야. 승천해버려. 아, 헤드샷이 되네요. 팡, 팡, 팡. 오. 이게 무조건 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단두 방, 한 방에도 끝낼 수 있죠.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요렇게. 두근두근 모드? 두근두근 모드 뭐지? 야, 야, 깜짝이야. 야, 너 머리. 너, 너. 그렇죠, 이렇게.
오우, 생각보다 샷이 날아가는 시간이 걸려요. 고백 단어를 저한테 막 쏘는 애가 있습니다. 자, 두근두근 모드. 걸어봤어요, 그냥. 오. 조준 좀 움직여서. 뭐지? 다른 부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게 참 부끄럽네. 오. 엉덩이 공격. 뒤통수. 등샷. 엉덩이. 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쏘면 되는 거구나. 엉덩이, 엉덩이, 등, 등, 엉덩이. 아, 뭐야, 어렵다. 아, 어렵네요, 두근두근 모드는. 안 쏘고 싶습니다. 머리, 머리. 자, 자. 애들마다 좋아하는 부위가 다르니까 공략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게임 이 파트에서는 60프레임 돼요. 교문 앞입니다. 8시 50분. 학교를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니야? 자, 너 머리 좋아하는구나. 머리. 자, 자. 제가 하면서도 약간 미친놈 같습니다. 누군누군 모두 안 할 거라고. 오. 야, 야, 파. 파파파. 파파파. 저 뒤에 숨어있는 애가 있었어요. 파파파파파. 파파. 파파. 진짜 순수한 건슈팅의 마음으로 애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야, 얘들이 위험하게. 야, 마우스로 하니까 진짜 편하다. 옛날 무브를 할 땐. 정말 안 됐거든요. 쟤네들이 장거리 공격을 쏘면은 고백 단어를 쏩니다. 고백이 단어가 날라오는 거. 오, 깜짝이야. 오이, 야. 야! 나한테, 아이고, 야. 나한테 고백하지 마라. 나한테 고백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써요. 맞췄어요. 숨어있던 친구. 자, 키라 찾기 쉽지 않네요. 운동장으로 가야지. 뭐야 같은 소리 하네. 역시 시작하자마자 주인공 따위에게 악감정을 가지네. 출동이 늦어졌대. 역시 성격. 세균 테러다. 코로나 걸린 거야, 코로나. 바보 같은 대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죽도가 사라졌어요. 설레고 황홀하게. 굉장히 문화적인 단어가. 너 주제의 인기는 무슨. 자. 거짓말 집어치워. 와, 막. 간이 배뻐꼴. 너를 향해 품고 있으니까.
큰일이다. 안 통하는 사람도 있대. 아, 실망한 눈치 동정. 밀어서 안 되면 당겨라. 어렵네요. 뭔가 이게 가디언 배틀. 자, 이게 뭘까요? 쪼잔한 기술이라고. 눈치를 챈 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막 파바박 갈기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아, 얘네들 써야죠. 이거 죽여야죠. 죽여. 자, 이제 집중 공격입니다. 연타예요, 연타. 파바바바바바바바. 너희 따위를 바로 없애주겠어. 자, 마지막 남았는데 마우스가 없어졌어. 황홀해질 때도 미친. 뭐야? 아, 그만큼 받아줄 생각이 없군. 유치한 악마들이. 퍼펙트인데 이기지 못했어. 무던한 남자. 무던한 남자. 그런 건 넘어가라. F. 우리 반이 인기인. 그래도 F하니까 인기인까진 가네. F인데. 경험치가 쌓여서 F. 우리 반 그래도 인기인이 됐어요. 넘어가라고 좀. 야, 이게 화면 전환 뭐 넘어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가디언? 야, 너 혼잣말이야. 진짜 잘하셨구나.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마워. 네, 수영장으로 가자고. 자, 이제 수영장으로 끌러가서 또 한바탕 하겠죠. 긴급회의다. 오케이, 오라를 튕겨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신력을 넘어서는 인기 오라? 알겠습니다. 자, 죽어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요. 정신력이에요. 신력이 아니고, 신 아니라 정신. 특이한 능력입니다. 수영장으로 가기 위해서. 자, 이거 화면 뭐 이렇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건 정말 일본. 아유, 우리 반 상성이 최악. 뭐 어쩌라고. 일단 수영장으로 가 빨리. 화면 전환 정말 느리다. 이건 너무하네. 화면 전환 다음으로 진행. 야, 이걸 하나 띄우겠다고. 그래도 로딩은 뭐 빠르네요. 자, 어찌어찌 해볼게요. 걱정 마시오. 선사가 싸가지가 없습니다. 아, 큐피트지. 시작이네요 또. 사방. 너 어디가? 어디가? 최대한. 이게 여러 방을 쏘는 게 그냥 되는 거구만. 이게, 오, 도착. 으이, 깜짝이야. 모르는 애도 막 강제로 고백합니다. 오지마, 이것들아. 오지마. 또, 건슈팅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바이오 하자드를 여유있게 클리어하는 남자였어. 오유. 고백은 안 돼. 왠지 좀비로 바꾸면 재밌겠다.
어디 나무 구루터기를 도르면서 어디 오이 너 그릇자서 오이 넌 뭔데 위험하게 나무 위에서 저렇게 숨어있는 애를 맞춰야 돼요. 아주 야 필요없어. 자 수영장 한번 가기 힘듭니다. 뭐야 실내 수영장이네. 아, 시작부터 좀 화끈하게 나오겠죠. 오 수영장 가는 아이들이 공격받고 있어요. 아 공격이 아니지 이건. 이 친구들 얘기들 하면 승천입니다. 고백 안 된다고. 고백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설마 얘네들이 뭐 약점을 다 외워가지고 한 큐에 보내는 소위 말하면은 엄청난 프로가 따로 있겠죠? 아. 엑스터시 샷이라고 따로 있네. 맞네. 애들이 좋아하는 부위가 있네. 오, 이렇게 무조건. 자, 너는 어딜 좋아하는, 오, 야. 도망가지 마라. 오호. 주인공이 막 사방을 둘러보면서. 자, 제발 좀 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두근두근 따위 안 써. 이게 뭐야? 이런 게 왜. 자, 긴장감. 그렇지. 오이. 아, 그러네. 한 방에 맞는 부위가 있어. 원래 좀비는 다 헤드샷 아니에요? 여러 번 맞고 좋아하는 건가? 아, 이렇게 난이도 있게. 오, 엄청 튼튼한 애가 있어요. 보스인가 봐. 보스 제압. 뭐가 나올지 이제 막 무섭네. 도착. 와. 이건 뭐야? 스페셜 부원 개발 장치 설마 넣어서 갈아버리는 건가? 세공 죽는 거지. 어떤 의미로 대단하지. 헤이에딘 이제 세공을 저의 페로몬으로. 자 뭐 싸워봅시다. 말 잘 듣는 주인공입니다. 자 또 시작이 열쇠군요. 저기가 열쇠 딱 적혀있어요. 세공 열쇠. 누가 봐도 세공입니다. 그렇지. 아니 이런 장면 따위는 보여줄 필요 없잖아. 굳이 열쇠를 하나 가지고 가겠다고 뭔가 조작도 못하는데. 땡큐. 알겠어요. 어떻게든 된다니. 어쩌다가 제가 오 정신력은 체력이군요. 자 세공을 뭐 당연히 이 정도면 껌이지. 그래라 쏴봐 쏴봐마. 오 와 난이도가 있는데. 오. 와. 한꺼번에 가라, 그래. 방이야. 뭐?
야, 이거 어렵다. 왜냐면 여기 지금 30프레임이에요. 60에서 갑자기. 야, 이런 부분 정말 용서가 안 되네. 오씨, 뭐래? 이길 거야 내가. 꽃단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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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좋아요. 뭐래, 쏴봐. 음? 바이오 하자드도 하우스 오브 데드도 이겨냈는데 너 따위 못 이길까? 어? 좀비도 내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잡았는데 너 따위 못 잡을까? 그래, 뭐 좀 신나게 쏴봐. 심심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깔끔하게. 좀 화끈하게 안 쏠래. 그리고 왜 쇠공이야? 이 쇠공들이 빠진 수영장의 쇠공을 누가 꺼내나요? 자동으로 빠지나? 그럴 리가 없잖아. 좀비만도 못한. 아주 잘했어요. 2학년의 아이돌. 야, 이런 거 좀 스킵되게 해주는 게 센스 아니냐? 오케이. 끝났네. 맘에 안 드는 거죠? 그죠? 착각이야. 어차피 오늘 이후로 평생 모쏠이야. 근데 왜 빨개지는데? 자, 더 공략해봐야죠. 어느새 27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진행해서 여기 스테이지 하나까지만 딱 진행을 하고 오늘 수다가 있는 찍머 30분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보자고요. 잔뜩 몰려. 자, 얘도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큐피트인데 스타트입니다. 두근두근 안 할 거예요. 일단 보이는 애를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쌍둥이인가봐요. 어이구, 이게 그런데 안 되네. 어이, 깜짝이야. 숨어있으면 집중 공격 당합니다. 어디 도망가자. 오, 이게 다 100% 공략이 쉽지가 않네. 어이, 고백 멋인데. 도망갑니다. 오, 스릴 넘치는 바이오 하자드. 으흠. 좋아요. 오, 크리티컬 히트예요. 체육관을 도망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비에게 쫓기는 그 맛으로 즐기고 있어요, 지금. 들켜버렸대. 화장실 앞 복도. 자, 긴장감의 연속. 하지만 필요 없죠. 바로 공략. 안 보고 있어도 공략입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아, 이걸 지금 누가 모드로 좀비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오, 얘 좀 튼튼한데. 응? 이름을 다 정해놨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어디 계약서를 나에게. 진짜 미친 게임. 전학생에게 고백받기 위해. 근데 왜 남자는 한 명도 없을까? 그게 더 무섭다. 선생님은 왜 없는 거지? 빈틈이 없었어요. 드디어 교실로 가는 건가요? 파바박 승천시켜보겠습니다.
오, 이제부터는 고백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오! 좀비를 잡는 맛으로. 오! 오, 얘는 좀 많이 튼튼한데? 자, 이게 단어. 오이씨. 야, 당할 뻔했다. 오. 그 단어에 어떤 큰 거 하나를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다 네 개를 다 없애버리는 방법? 세 개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 오, 얘가 좀 튼튼해요. 오. 와. 야, 쟤로 5천 맞춘 거야. 오유, 씨. 도착. 탈출구를 향해서 옥상으로 도주하는 주인공입니다. 걸릇거릇해. 위를 안 보고 앞을 쳐다보고 사다리로 올라가네. 아. 끝판왕이 여기 또 있죠. 어, 얼굴이 빨개요. 특훈을 했군요. 계속 꺼지라고. 오, 일러스트. 저 화타코라는 캐릭터가 제일 변태인 것 같은데. 그럼 옥상에서 내려가면 되지. 어, 자, 훌륭할 정도로 비겁한 건 두 사람 마찬가지죠. 호호. 좋아, 싸우자. 보자. 강풍이 부는 옥상에서의 결투. 출연하는 느낌표를 쓰면 그때 마구 하고. 자, 일단 날라오는 걸 다 쏘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그래도 싸우겠다는 이 처자의 생각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강풍이 불어요. 오. 머리. 의외로 굉장히 튼튼한데? 어휴, 저거 양동이는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양동이에서 이게 좌우 키로 움직여야 된다고? 양동이 따위. 양동이 따위로 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게 도움이 돼. 자, 그래도 보스전이 제법 길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나? 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우스 오브 데드보다 보스전이 더 길어요. 이렇게 오래 싸우면, 어? 야, 이게, 그리고 나이도 쉽지도 않아. 자, 찬스입니다. 찬스요, 찬스. 자, 일부러 그쪽에다 쏘은 거예요. 이러면 잘 안 보이잖아. 참, 네. 졌어요.
아주 잘했어요 만나는 거 보니까 많이 맞았어, 그죠? 교내 남자친구 후보 1인데 D밖에 안 되네요. 어렵네요. 후후, 이겼군. 자, 껴드는 타타코따이를 나중에 분명히 공격해주겠어요. 지니까는 쪽팔려서 승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백 따위는 아직은 안 되는군요. 또 차였습니다. 일단 그 게임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뭐 나쁘다 뭐 이렇게 뭐 볼 순 없죠. 이런 게임의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스타일이죠. 근데 뭐 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선정적인 게임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뭐 저희가 좀 아쉬운 건 이런 이벤트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30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스킵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귀찮은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잘하는 방법이 조금 선명하지 않은 느낌? 아까 같은 보스전도 조금은 강제로 연습이 좀 필요한 상태를 자꾸 만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그러니까 플레이할 때도 보스전도 30프레임으로 떨어지는 건 좀 에러죠. 그런 부분들을 못 잡은 건 좀 아쉽네요. 어쨌든 수다가 있는 지금 뭐 30분, 딱 36분 지금 방금 지나갔는데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른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쨌든 뭐 묘한 게임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